이번에는요, 임대광 조수림 씨 부부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예, 오늘은 북한 열차 방송원 얘기가 아니라 두 부부의 사랑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예. 어떻게 부부야 뭐 짤하는 얘기 많이 나왔어요. 예, 임대광 씨가 굉장히 스윗한 남편이다. 아. 예,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예. 원래 안 그랬다고요? 네, 그 주로 행동파거든요. 아. 말 안 하고 있다가 그 난 속으로 왜 이런 거 안 해주지? 막 이렇게 예를 들어 막 생일 같은 것도 생일날 당장 이틀 남았는데도 시침이 딱 되고 있으면 이게 이벤트? 속상한데 그날 뭐 짜잔 이런 거. 그러니까 항상 일도 무거운 거 나는 이거 내 들어줄게 이렇게 좀 말하고 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모든 거 행동파였거든요. 생색 안 내는 스타일. 네, 생색을 안 내고. 근데 지금은 한국에 와가지고 그 뭐랄까요? 난 네 없으면 못 산다. 난 네 좋아한다, 사랑한다, 막 이런 거. 북한이라는 나라가 원래 또 가부장적인 나라니까 네. 애정 표현을 못 하거든요. 부모 그치. 자식 간에도 사랑합니다 그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와서 딱 보니까 뭐 드라마에서도 그러고 또 우리 한국 그 친구들이 자기 와이프 챙기는 게 뭐 사랑한다 처음에 막 그런 얘기 들으면 막 내가 막 소름이 끼쳐갖고 소름이 끼쳐 참 어색하게 논다 했는데 그걸 제 바라는 것 같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좀 알아보느라고 좀 그래 해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국 와서 보니까 맞죠? 진짜 이쁘죠? 더 이쁜 거 맞죠? 안 이쁘다고요? 아니 그냥 외모로만 뭐 예쁜 그래서 뭐 진짜 예쁩니다. 한번 방송에 나와서 좀 입에 침 바른 소리도 좀 이뻐하면 되는데. 아 그 법 예쁘다 했잖아. 아니 진짜 아니. 설날인데 아니 말로만 그러지 지금 하나도 그런 거 아니잖아. 아니, 속으로 그러지. 둘이 뽀뽀하면 인정. 뽀뽀하면 인정. 아 너무 봐. 대광 씨가 가서 하기. 아니 사실 이렇게 뚱뚱한 남자가 이렇게 사랑꾼으로 변하기가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제 대광 씨는 TV 보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애정 표현을 하더라 그래서 의무적으로 지금 해줬다고 지금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정말 의무적으로 해준 건 마음에서 우러난 게 아니라? 아니 거기서부터 몇십 년 동안 그런 게 몸에 딱 뱄으니까 그게 생각은 뻔한데 표현이 안 됩니다. 근데 뭐 텔레비 봐도 그렇고 현실에 들어가 봐도 친구들이 다 그 한국 친구들이 그렇게 하니까 아 이거 뭔가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나도 한번 표현해 보자고 좀 용기 내서. 그럼요. 의무적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닌 게 와이프가 좋아하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랑의 표현인 거지. 의무적이라도 해줘야 돼요. 예. 좀 싸웠을 때 그 제가 딴 방에 막 가지 않나요? 돌아져가지고 근데 끝까지 딴 데 못 가게 하고 막 벌레 위치로 딱 그러는 거예요. 명령할 때 원위치로. 네, 벌레 위치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안 하면 벌레 위치로 그래요. 할 수 없이 또 가요, 그 방에. 자기 치료하지. 그러면 할 수 없이 또 가요. 그러면 제가 베개를 탁 베요. 그러면 그게 네 베개야, 원래 베개로. 그러면 그렇게 방법인데 북한시대는 되게 무뚝뚝하게 명령하는 식으로 막 야, 네 위치로, 네 자세로 막 이렇게 했는데 뭐야, 뭐야 야, 네 위치로, 뭐 네 자세고 뭐 네 원래 자리로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예 그냥 네 벌레 위치 어디야? 뭐 이래도 많이 부드러워졌어. 이거 써먹어야겠다. 와이프 앞에. 그러게. 위치로.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이렇게 하면은 저는 쫓겨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 상황이 만약에 어떤 한 드라마에서 약간 현빈 씨나 나쁜 남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한다 이러면 좀 약간 로맨틱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자기 남편이 그러면 화가 나는 거야. 아, 나도 화나서 위로받고 싶은데 나한테 감히 이게 어떻게. 그렇죠. 근데 한 3년은 좋더라고요. 3년 후에. 네, 처음에는 그게 그냥 원익인 처럼에 그게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애들도 커가고 나도 좀 뭐하니까 사람 알기를 우습게 하나? 네. 방법 좀 고쳤습니다. 바꿔야 그럼. 예, 저희 친구들 보니까 뭐 딱 하 풀어주는 게 어디 뭐 쇼핑 같은 데 데리고 가서 뭘 사준다든가 뭐 원래
돈이라도 대준다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런 방법 좀 써봤는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우, 대왕 씨 그런 거 조심해. 점점 비싼 걸로 가야 돼. 아니 이제 맞아 하는 거 뭐예요, 정우 씨? 공감합니다. 왜? 뭐 생일날이나 이런 데 보면 며칠 전, 한 달 전부터 나 1월 26일 생일이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 다음 날에 퇴근하고 들어오면 나 1월 26일 또 생일이야. 알아들으라는 거 모르고 그냥 그런 거죠. 생일 몇 달 전부터 자기 생일을 계속 사기시키더라 말입니다. 네. 뭘 해줄까 하니까 뭐 뭘 뭘 부탁하더라 말입니다. 아, 그 딸 다 해준다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생일이 점점 다가오는데 인상이 더 시꺼매지는 겁니다. 생일 한 하루 며칠 전 딱 되더니만 제 말도 잘 안 듣고 뭐 심부름 시켜도 안 듣고 뭐 하여튼 우덜렁거리고 막 심술을 쓰더라 말인데 아니 마누라 생일은 좀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는 듣자리도 없더니 딱 하루 전날에 생일 전날에 내일 그 직장에서 간부 동지들이 지배인 동지 동비서 동지들이 오는데 진수 성찬을 차려놔라 이러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막 와 진짜 내가 생일인데 내 말 안 하고 그럼. 네. 근데 말은 못 하고 빨리 장 보는데 뭘 할까 그래서 좋다는 건 다 사서 갖다 차를 준비하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신랑이 명령하니까 다 준비해가지고 아침에 차렸어요. 근데 손님이 안 하는 거예요. 손님이 왜 안 와요 했더니 어 일단 차리라 상 차리면 올게 이러더라고요. 상 다 차리겠어요. 근데 안 와서 언제 옵니까 했더니 앉아라 그러더라고요. 앉아라 아니 간부 동지 온다면서요 했더니 간부는 무슨 간부 네 생일이 중요하지. 간부는 무슨 간부 네 생일이 중요하지. 이것도 똑같아. 만약에 이 한 드라마의 한 장면. 현빈이, 강동원이. 그렇지. 네, 자기 여자 와이프한테 딱 그렇게 하면 와 멋지다 정말 이벤트야 이렇지만 네. 현실에서는 화가 나죠 여자들. 어. 근데 저는 뭉클했어요. 그러니까 나 저는요. 대강 씨가 일부러 간부를 온다, 간부가 온다고 해야만이 아끼지 않고 네, 하니까 야, 네 생일이니까 잘 차려야게 되면 아낀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러다가는 사내사내를 내가 하기 때문에 네. 저부터라도 내 생일상 차려먹겠다고 이거 두들겨 안 사요. 간부들이 온다게 되면 아무래도 네. 간부들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아끼지 않고 샀으니까 와, 너무 대강 씨 멋있다. 두 분 사이가 너무 보기 좋은데요. 부부 예언은 전생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져 온 연이라 그러잖아요. 두 분 어떻게 처음에 만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 그 사실은 제가 총각 때 집을 샀습니다. 그 북한에서는 총각이나 체내가 단독으로 나가서 집을 구입하는 건 불법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제가 총각 때 좀 돈 잘 벌었으니까 집을 한 채 샀거든요. 그때 해산에 우리 양강도에 주황당 건멸이 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옆집에 사는 그 좀 신혼 부부가 살았는데 그 부부들이 아 여자가 하나 있다고 똑똑하고 좀 여자가 괜찮은 여자 자기네가 잘하니까 한번 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랬는데 오늘 하루 그 이제 그 중매꾼이 그 와가지고 언니 떡니켈 사요 그러더라고요. 그 떡니켈이 밀수품에서 제일 최 이게 제일 저질이거든요. 예. 그래서 응 막 그랬더니 와 한 3-500kg까지 오는 물주가 있는데 어 그 내 그런 사람 소개해 줄 테니까 예, 만나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래 좀 보내줘 했는데 좀 있다가 이렇게 이 사람이 오더니 떡니켈 요만한 새까만 거 딱 들고 와가지고 예 이거 함흥에서 한 번에 오기만 하면 가격만 맞으면 한 번에 최하 300kg씩 갖다 주겠다는 거 와 물주네 막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세 번을 이렇게 저한테 왔다 갔다 가격 물어보라.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를 훔쳐보려 온 것도 모르고 그냥 그 밀수품을 주는 물준줄만 알고 열심히 막 중국 쪽에다가 연락해가지고 가격을 물어봐가지고 딱 세 번째 와가지고 이렇게 가격을 아 나중에 꼭 가져오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갔어요. 세 번 동안 가서 본 거예요? 네, 세 번 동안. 자, 첫 만남은 어땠어요, 느낌이? 아 보니까 완전 예쁘진 않은데 여자가 남자 보세요. 오 예쁜데 너무 예쁘지 않아서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오늘만 살려고 너무 예쁘면 싫어하네. 인물값을 하니까 근데 보니까 착해 보이고 순진하고 좀 역발라 보이더라고요. 똑똑해 보여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말로? 금속 가져오겠다고 그죠. 예, 앞으로 계속 네. 거래하자 그러고 왔어요. 그렇게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 이제부터 대대적으로 그게 돈벌이 생겼구나 또 이렇게 했었는데 아, 예 이렇게 근데 그 중매했던 그 친구가 오더니 언니 그 사람이 어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 그 가격 다 알아봐주고 갔어 했더니 그 사람이 언니 좋다지 않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언니 그 떡니켈 다 거짓말이에요 하면서 그럼 그랬더니 사실은 언니 보러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언니한테 선 보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기분 나쁘잖아. 그죠? 야, 내가 무슨 백화점에 물건이야? 막 이러면서 아, 진짜 하면서 막 했는데 그렇지. 그 사람이 봤는데 언니가 너무 마음에 든대요. 그래서 그, 이렇게 선을 봐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그 지금 장사 준비 때문에 오늘은 못 만나는데 꼭 열흘만 좀 기다려달라고 열흘 동안에는 그 누구도 만나지 말고 먼저 자기를 좀 만나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만나 결정하게끔 그냥 열흘 동안만 딱 기다려달라고 좀 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비일 소리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근데 제일 마지막 온 날에 비가 엄청나게 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북한은 비포장도로다 보니까 비 오는 날은 그냥 흙탕물이거든요. 근데 제가 좀 깔끔한 남자를 이렇게 좀 좋아했댔어요, 스타일이. 근데 그 장화, 바짝바짝한 그 유행하는 장화를 장화. 입고 까만 우산 딱 쓰고 북한 유행하는 옷을 딱 입고 왔는데 흙 한 점 하나도 안 묻고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봤을 때 어? 괜찮네, 외형이. 개비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길 건너에 우리는 오반이고 이분은 팔반에 사는 거예요. 길 건너에 있는 사람이니까 가까운가 보다. 흙이 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서갔어요. 부모한테 허락은 어떻게 받아요? 아, 저는 근데 한때 북한에 그게 유행이 또 됐거든요. 뭐 결혼할 수 없는 조건이면 그냥 같이 사는 사람 뭐 누르들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래 저도 그 말 들어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저는 좀 따를 의향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일단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 엄마가 그 현대파 엄마여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아마 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다음 날 10시에 근데 제가 집에 와서는 시침이 딱 됐거든요. 근데 아침이 되니까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10시 당장 되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할 수 없이 엄마 이런 소개로 만났는데 일단 사람이 10시 엄마 보러 온대요. 또 우리 엄마는 오 그래 막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딱 봤는데 뭐 부모님 어머니 눈에 오케이가 됐거든요. 이게 총 다 시간이 네. 며칠이 안 돼요. 네. 자, 열을 빼고 네. 첫 만남하고 세 번 그 네. 합의부로 오고 네. 자, 아직 손도 안 잡았죠? 네. 뽀뽀도 안 했고 네. 내일부터 같이 살아야 돼. 네. 지금 문제가 안 돼. 네. 네. 한 달을 일단 살면서 한 번도 이렇게 같이 옆에 앉아봤거든요. 왜냐면 항상 엄마가 딱 가운데 지켜 낮에도 밤에 잘 때도 엄마 와 있고 아 그래요? 근데, 한 집은 사는데? 네 근데 하루는 이렇게 술 마시고 내한테 앉아봐라 여기 그러는 거예요. 여기 오시죠. 위치로 앉아봐라. 위치로 랭크 보시오. 위치로 여기 앉아봐라 그런 거예요. 하 아니 너만 무슨 현대 어머니가 뭐 현대파라며 그런 거 그랬어. 왜요? 그랬더니 왜요? 그렇게도 눈치가 없냐? 무슨 난가북을 갈라놓는 뭐 콘크리트 장벽도 아니고.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제가 언니 왜요? 그랬더니 그거 엄마가 뭐 남사스럽게 맨날 사람을 아 이제는 사우로 삼겠댔으면 믿고 그냥 있는 거지. 왜 자꾸 와서 밤마다 있냐? 좋겠냐? 도둑놈도 내가 아니냐 하면서 오늘 저녁에는 말하겠다면서. 그 제가 제발 말하지 말라고. 근데 아닌가 다를까 그날따라 엄마가 밥 저녁 해놓고 엄마 식사로 오세요 막 했더니 아 오늘은 아이 가겠다 뭐 이러더라고요. 눈치했지. 그래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엄마 아이 오겠다는데 그랬더니 아이 온답니다 했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예 이번에는요 우리 극과 극 남매죠. 아영 씨랑 혁준 씨 얘기로 가볼 텐데요. 두 분이 남매인데 그리고 연년생 남매잖아요. 그렇게 닮았어. 친해 보이지도 않고 닮지도 않아요. 닮았어요. 않았어요. 얼굴이 똑같아요. 근데 눈 크기도 다르고 어디 친한 건 맞아요? 아영 씨 화장 지운 거 못 봤어요? 친해지면 눈 더 크거든요. 똑같이 생겼어요 둘이. 어때요? 어릴 때부터 누나랑 뭐 같이 유치원 다닐 때부터 계속 붙어 다녔고요. 심지어 누나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제가 저 어머니한테 뗐었거든요. 같이 들어가겠다고. 저는 나이가 안 되는데 네.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누나랑 같이 들어갈 수 있어. 많이 할 테니까 가게 해달라고 엄마한테 뗐었거든요. 누나 좋아서? 네. 혁준 씨 누나가 어디가 이렇게 좋았어요? 어릴 때부터 항상 누나가 좀 어릴 때는 좀 약했어요. 좀 몸이 안 좋았었어요. 빈혈기도 좀 있어가지고 좀 쓰러지고 해가지고 제가 누나를 좀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좀 챙기자 하는 걸로 하는데 서로 뭐 윈윈 하는 거죠. 윈윈인가요? 근데 두 분 보면 지금 여기에 네네. 상극남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아영 씨가
우리 이만갑에서 정말 짠순이로 소문났고 예. 태용호 공사도 알아주더라고. 아. 언제부터 이렇게 짠순이였어요? 제 생각에는 못해. 아. 못해 짠순이 아닐까. 어렸을 때부터 누나 항상 뭐가 생기든지 숨겨놓고 그거를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북한은 이제 워낙 먹는 게 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평양에 있는 이모가 정말 지방 사람들은 흔히 먹지 못하는 사탕 과자 같은 걸 갖고 와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삼남매니까 이제 골고루 나눠줘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아는 사람 다 먹어요. 다 털어 먹어요. 양이 어느 만큼 많든 일단 무시하고 일단 다 먹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딱 한두 개만 먹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짱바가 나요. 아. 제 생존 요법이 삼남매 중에 제가 이제 위에 언니가 있고 밑에 남동생이 있으니까 예. 샌드위치인 거예요. 아. 미운 오리새끼 같은 거. 늘 사랑을 받으면 엄마 아빠한테 그러니까 동생이랑 언니는 당연하게 우리 집 장녀, 우리 집 뭐 귀한 아들 이 대접을 저는 항상 노력을 해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름 머리를 쓴 거예요. 네. 네, 누나는 이제 반대로 동생 씀씀이가 커가지고 걱정이 많으시다고 그랬는데 네. 동생 씀씀이가 어떻게 큰지. 아, 이 친구는 저랑 완전 반대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거의 70% 이상은 저축하자 주이고 이 친구는 100을 벌면 110을 쓰자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아까 소개할 때 얘기 드렸지만 거의 1년 365일 지갑이 늘 오픈되어 있어요. 그만큼 핫통해요. 그래서 자, 일단 친구들이랑 밥을 먹으러 가면 항상 먼저 솔선수범 값을 밥값을 아유 좋다 그거 좋은 거야 그쵸? 거의 오늘 먹고 내일은 죽자 이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나이도 이제 30대 중반이니까 이렇게 하면 씀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갈수록 어려워질 텐데 네.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네 오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여기 모이신 분 중에 우리 형제 참 저 형제가 또 나왔네요. 아니 박수현 원장님 네. 동생은 지금도 걱정이죠? 저도 걱정을 하는데요. 지금도 가끔 이렇게 전화 한 번씩 오게 되면 아 형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 또 뭐라고 또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러면 좀 해서 이야기 들어주면서 좀 가라앉혀주고 아 너 잘했다 그러고 착하다 그러고 이러면 또 아 자기는 진짜 그러냐고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서 또 가고 그러죠. 근데 오늘 왜 저 둘째 형님만 모시고 왔어요? 형제들 많은데. 아, 둘째 형은 이제 좀 약간 이게 나이 차이가 이제 10년 차이 나다 보니까 이제 그 제가 뭔가 할 쯤에 군대 나갔고 그다음에 제대해서 뭔가 할 쯤에 내가 또 군대 나갔고 이러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덜 알고 그나마 이제 폭탄성 발언은 제일 안 할. 예. 그래서. 우리 순진한 이제 만나러 갑니다. 재밌는 이야기 네. 지금부터 또 아주 재밌는 순서가 마련돼 있습니다. 네. 박수로 만져주세요. 예. 네. 있는 게 바로 가족인데요. 가족들은 과거의 기억을 각각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서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문제로 한번 내고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특별히 오늘 그 문제를 내기 위해서 아주 아주 정말 송이 씨가 정말 위태위태할 정도의 아주 귀여운 미녀 한 분이 나오신다고 합니다. 일단 모실까요? 나와주세요. 누구인지 모르시겠죠? 아, 네. 정말 모르겠어요. 아무도 모르고 있어 지금. 언니도 안녕해주세요 언니한테도. 언니 안녕 이렇게. 아이고 이뻐라. 몇 살? 다섯 살. 이렇게 예뻐. 이쁜 짓 한번 해볼까? 이쁜 짓. 아이고. 저기 감사합니다. 여기 가까이서 보면 이 속눈썹이 얼마나 예쁜지 지금 눈이요 옆에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돼. 난 이렇게 예쁜 눈을 처음 봤어요. 아 우리 미안해요 우리 집 애들한테 괜히. 진짜 예쁘다. 여기 엄마 아빠가 있어요? 엄마 아빠 있어요? 과연 누굴까요? 야 이. 과연 누굴까요? 야 이. 과연 누굴까요? 야 이. 정답. 대광 수진 부부의 막내딸이죠. 예 언니도 있죠? 어 막내딸 수정양이에요. 똑똑하네.
대광 씨, 언제 딸이 제일 예뻐요? 예, 딸이 아빠 사랑해. 아빠 크면 내가 용돈 줄게. 술 사 먹지 마. 술 사 먹으면 핏줄이 보라색 돼. 기다. 술 먹으면 아빠 핏줄이 보라색 돼요? 정말? 그럼 아빠한테 아빠 술 마시면 핏줄이 보라색 돼. 마시지 마요. 얘기해 다시 해보세요. 아빠 술 먹지 마. 핏줄이 줄 그 보라색 돼. 다 알았어. 고마워. 귀요미 우리 수정이가. 네. 문제를 내주러 나왔잖아요. 그러게요. 아, 귀엽다. 문제 낼 수 있어요? 글씨 읽을 줄 알아요? 진짜 글씨를 읽어요? 진짜? 정말? 다섯 살인데? 잠깐만, 이거 뭐라고 읽어요, 여기? 뭐라고 썼어요? 이분님 글이 뭐예요? 문제를 어떻게 낸다는 거죠? 듣고 외우는 거죠. 진짜 가능할까요? 그럼요, 그럼요. 가능할 것 같아요. 수정량. 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정량의 문제를 듣고 네. 수림 씨하고 대광 씨 부부가 이 답이 뭘까를 각자 네.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문제를 읽어주세요. 설날에 우리 엄마 아빠를 썩인 음식은 무엇일까요? 설날에 우리 엄마 아빠를 썩인 음식은 무엇일까요? 어, 너무 귀엽다. 자, 세상에. 정말. 이제 두 분이 약간 등을 살짝 돌려주세요. 자, 절대 보여주면 안 됩니다. 네. 네. 판을 세우면 판을 앞쪽으로 돌려주십시오.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네. 달라요. 송편. 네. 달라요. 엄마는 송편. 네. 아니, 송편은 추석 지금... 아니에요? 정답부터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자. 이거 뜯어볼래요? 정답은? 굿! 누가 맞췄어요? 아빠가. 수정이야기 때문에 먼저 들어볼게요. 네. 엄마랑 아빠가 귤 때문에 싸웠어요? 왜? 몰라. 몰라요. 달라. 아이고 이뻐요. 네, 왜 귤 때문에 싸우죠? 아니 사실은 이제 북한 얘기입니다. 북한 얘기인데 귤이 엄청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 설 전에 제가 귤을 한 박스 중국에서 구입해 왔거든요. 그래 이거 지금 설날 되면 어머니 집에 올려가려고 제가 마음 딱 먹고 있는데 이 사람은 또 이 사람대로 생각이 또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 집을 생각하고 난 우리 집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설날 되니까 뭐 올라가는 차도 없지 않습니까? 새벽 한 그 거의 한 50리 되니까 새벽 한 4시, 5시부터 걸어 올라가야 되거든요. 사람 올라가자니까 이 사람 그때 아플 때니까 자기 뭐 올라간다 해서 제가 귤을 막 담는데 이 사람이 아프다는 사람이 목을 뽑고 돌문 겁니다. 아니 당신 다 귤 가져가면 어떻게 해서 아, 이 사람이 그 자기 부모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 부모님 무서워 부모님이니까 그런 거는 아니지. 귤 가져간다고 먹지. 그 그때는 귤이 그러니까 맞아요. 귤 때문에 그걸 그러긴 했는데 북한에서 봤을 때는 남방 과일이 귀한 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열 알 중에 일곱 알은 뭐 시집에 가져가고 세 알은 그래도 남으면 우리 뭐 하나 먹고 그러면 장모 집에 또 가시집에도 가져가 뭐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예 없고 그냥 한 알도 안 남기고 새로 달려가니까 거기서 나머지 썩은 알 매라만 남겨두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속상하지. 그냥 서운하고 속상하고 허무한 거 있잖아요. 그럼 그럼 왜 그랬어요? 새 설날에 시부모님들한테 인사하고 이거 다 드려야 되는데 자기는 아프다고 안 가는데 귤까지 못 가지가 하게 하니까 제가 자전거 안 간 게 아니라 내가 따라가겠다는데 자기가 힘들다고 오지 말라고 했지. 아, 네. 그만 싸우세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에다가 싣고 막 올라가려 하다가 이 사람 따라가겠다 하긴 했습니다. 근데 50리길을 자전거에다 짐을 싣게 되면 이 사람은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 그 50리길을 그 눈보라 치는데 어떻게 걸어갑니까? 근데 신랑 말도 일리는 있거든요. 우리는 늘 중국하고 그냥 순간에 부탁하면 내일이라도 귤이 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늘 먹는 거고 조금 시부모님들은 시골에 계시니까 한번 갈 때 다 가져가야지. 그러니까 나도 그 마음은 이해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명절인데. 네,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친정은 가까웠고요. 친정은 가깝고 진짜? 평상시에는 네. 남편이
막 뭐가 남다른 게 생기면 막 장모님 모셔라 뭐 그 우리 아버지 또 모시고 특별한 음식 생기면 항상 뛰어가서 다 데리고 와요. 그래서 늘 그런 건 있는데 나는 그냥 명절날에 아무리 귀한 거라도 이렇게 조금 그러자는 마음도 하나라도 네. 그래서. 여기까지 듣고 이 지혜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죽 여사님 네. 이 부부 어떤 건가요 이거? 그러게 말해 복 속에 복을 몰라서 사랑 부정이란 말입니다. 결국. 예. 그래서 이런 행사에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 위해서 아껴 줘야 하는데 여자는 여자 마음에도 곡강 생각이. 그러게 말해 또 말하면 리기적인 게란 말입니다. 다 나는 나를 배려해라. 넌 너대를 배려. 서로 생각도 나머지가 지금 터진 게 이 상태입니다. 그래요. 내가 이런 남편하고 살고 내가 이런 아내하고 산다 하는 거 그걸 모르고 서로 그저 결국 그래서 절대 결론 좋다는 그러게. 게 배려가 있는데 말 표현을 잘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튼 우리 송죽 여사님이 네. 지혜롭다니까. 아유 현명하시네요. 그죠? 왜요? 네. 우리 수정 양은 조금 미쳤어요. 수정아 엄마한테 뽀뽀해 주고. 속상해요. 엄마한테 뽀뽀해 주고 가. 수정아. 엄마한테 뽀뽀해 주고 가. 자 뽀뽀해 주고 가. 자. 아 이거. 자 우리 수정 양 엄마한테 뽀뽀해 주고 가요 이제. 아이고. 아이고 그래, 잘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아이 귀여워 저거 진아. 차렷 승리. 승리. 아이고. 그러니까 예인은 진짜 짱이다. 이번에는요 최송죽 씨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토니아 씨가 내주실 거죠? 네. 네. 장모님이 사위에게 가장 고마웠을 때는 언제인지. 우리 토니 씨는 장모님한테 가장 고마웠을 때가 언제예요? 슬프네요. 네, 왜? 슬픕니다. 미래. 네. 미래 장모님이 이럴 때 고마울 것 같은 거. 그럴 때 진짜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좀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너무 네. 걱정하지 말게. 뭐 이런 이제 이런 좀 이렇게 위안을 주셨을 때 저는 너무 기쁘지 않을까. 정훈 씨 이제 판 들어주시고 정답을. 뭐라고 썼을 때 궁금한데.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장모님 사랑합니다. 하나 둘 셋. 반지. 반지. 장모님 사랑합니다. 자 반지요. 네. 자 과연 정답이 맞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토니 씨. 자 장모님이 사위에게 가장 고마웠을 때는 언제인지 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우와. 반지 정답. 손흥민 씨, 손 한번 보여주시죠. 와 진짜 크다. 자. 그 반지 어떤 반지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생일을 세는데 제가 한국 가서 세는 첫 생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생일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썼단 말입니다, 솔직히. 또 한국은 어떤지 북한 여자들은 원래 또 엄마들이 자기 생일을 센다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자식들이 세주고 남편들이 세주면 이 생일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난 생일 생각하는데 싸이가 하루 툭 들었는데 장모님 이 생일 선물입니다. 생일날 아침에 이거 지금 이거 톡 꺼내놓는단 말입니다. 북한에는 이거 남편들이든가 애인이 이거 반지를 주지 자식들이 반지를 주는 건 좀 드뭅니다 솔직히. 근데는 반지를 주는데 너무 희귀한 겁니다. 그래 야 이거 얼마짜리니까 50만 원이야. 야 내 손가락에 그 50만 원을 당하냐. 내 못 낀다. 니 왜 이거 싸니까 장모님 생일날에 뜻있게 뭘 하자니까 내가 생각해서 내가 직접 고른 건데 장모님 한번 깨보십시오 하면서 턱 주는데 아 글쎄 얼마나 마음이 내 남편인데 받아보곤 진짜 이 가락지가 야 진짜 우리 사인에서 받아보는구나 왜 가슴이 진짜 짠하답니다. 너가 나를 이까지 데려온 것만 해도 진짜 내한테는 정말 와이 큰 복이고 정말 아 완전 운이나 같은데 나를 가락지까지 이렇게 해주는구나 하고서 했지 않습니까. 그날 솔직히 그래 가락지 받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와. 몇 주 전부터 아침에 와가지고 그러지 않던 분인데 갑자기 막 이러면서 네, 되게 티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희랑 저랑 못 보던 반지 끼셨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딱 자리를 틀고 앉으셔가지고 우리 사이가 사주셨던 계속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좋으세요? 비싸다고 하면서 뭐 송이 뭐라고요? 자꾸 비싸다고 하면서 그래 내가 이따가 거기 대체 얼마 비쌀까? 야 완전 비싸다 이러면 이러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있다가 거기 엄마 다야 반지 아니까 모르는데 아무튼 비싸다 이러면서 자꾸 이러더라고요. 사위한테 좀 물어볼게요. 네. 왜 무슨 마음에 준비했어요? 제가 장모님 만나려고 국정원에 제일 처음을 갔을 때 손에 북한에서
끼던 반지 구리 같은 반지를 꼈더라고요. 세심하다.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진짜 세심하다. 구리 반지 같은 거. 네. 어쩌면 안 커 보일 수도 있지만 정우 씨 같은 경우에는 저 장모님이랑 그 또 처남 데리고 오느라고 돈이 없는 상황에서 꺾어 10만 원을 들여서 샀다는 건 정말 몇 백만 원 거의 천만 원의 가치라고 해도 진짜 가훈이 아닌 것 같아요. 아. 또 편찮으실 때도 사이가 더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나원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4시간 반 수술 받았다니까 대수술 받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바빠놓으니까 딸이 있으니까 전화했는데 사이가 퇴근하는 시간이 새벽 2시 됐단 말입니다. 그 인천에서 안성까지 왔단 말이에요. 안성병원에 제가 입원했던데 하나원에서. 그러니까 그곳까지 왔는데 그래서 새벽 2시부터 거기서 쪽잠 자면 제가 그때는 이거 다 여기다 뭘 잔뜩 달고 있었으니까 화장실도 못 갔단 말이에요. 그거 부축에서는 우리 아내는 힘드니까 누워있는데 자기가 나를 장모님 일어나셔. 부축에서 화장실까지 데려다 주고 지켜다 또 데려드리려고. 그래서 그 소변은 제 또 갈 때고요. 아 그래서 야 이거 처음에 정말 네 진짜 괜찮으나구나. 나는 나가서 내 진짜 너를 정말 내 코해야 되겠다. 너무 나를 잘해준 거다. 딸을 위해서도 또 잘해주고 밤에 또 새벽 2시, 3시면 또 무조건 병원에 온단 말이에요. 아유, 정훈 씨는 장모바라기 같아. 완전 어쩜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딸 입장에서, 안니 씨의 입장에서 사기가 엄마한테 해주는 게 어느 정도 잘해주는 거예요, 지금? 주는 거는 잘해줬는데 그건 말도 못 할 수 있어요. 쓰레기 버릴라 갔매 하고는 한두 시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 집이 지금 그 앞이잖아요. 안 들어와가지고 너무 안 들어와가지고 갈 데는 없는데 그냥 엄마 집밖에 없다고 생각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거기 우리 자기 있으면 빨리 보내세요. 없다 이제 금방 갔다. 아 거기 가서 놀았던 거예요? 네 쓰레기 버릴라만 가면 장모님 집 간단 말이에요. 저 지금 문득 드는 걱정이 있어요. 설날 다음 날 굉장히 많은 부부가 싸움을 하거든요. 그러게 분명히 그런데 이 방송을 보면서 아 이거 사위들 정말 힘들어. 아주 걱정되네요. 예. 예. 다음은요 상우 씨가 아영 씨하고 혁준 씨 남매 문제를 준비하셨죠? 네 제가 또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짜잔. 남동생이 누나를 살리기 위해 팔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어? 야 이거 이런 뭐 감동이 있다니. 잠깐만 우리가 먼저 맞춰볼게요. 네. 때? 힌트 힌트. 네. 저 어렸을 때 동생 몇 살? 15살. 15살 때. 지금 약간 이런 거 비슷한 거 같아요. 뭔가 자전거. 자전거나. 자전거. 어. 남자에게 그때 소중한 거는 16살. 네, 그런 뭐 소유 차량이나 소유 차량이나. 아니야 그때는 너무 한심하다. 장난감. 뭐 정말. 네. 야 이거 궁금하다. 자 정답 아영 씨 들으세요. 네, 정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돌? 돌? 누가 사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정리해볼까요? 네, 남동생이 누나를 살리기 위해 팔았던 것은 짠! 어? 벽돌 맞습니다. 어, 정답인데? 오, 벽돌을 팔았어요? 진짜로요, 아영 씨? 네, 그 저희가 이제 탈북을 하려고 결심을 했는데 저희 아빠가 먼저 중국에 가시고 한 몇 달 동안 행방불명이셨고 저희 엄마가 기다리다 못해 이제 저희 삼남매를 데리고 길을 떠났는데 두만강에 발을 담그기도 전에 그 잡혔어요. 국경군에 잡혀가지고 네. 이제 저희 어머니는 노동단련대 가시고 저희는 이제 감옥에서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미성년자니까 풀려났어요. 아... 결국은 동생이랑 저만 둘만 남은 거예요. 엄마는 감옥에 계시고 그래서 되게 어려웠었어요. 근데 집을 이렇게 둘러봤는데 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원래 탈북을 결심하고 떠날 때 팔 수 있는 건 다 팔고 떠났거든요. 근데 집이 집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생각을 하다 못해 네. 아빠가 이제 탈북하기 전에 이렇게 아빠 손으로 손수 지은 창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벽돌이 당시 되게 새 벽돌로 다 쌓은 거예요. 그래서 아.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뭐든지 돈이 됐으니까 그래서 장마당에 나가서 와. 팔아서 식량이랑 바꿔가지고 저한테 이제 줬고 또 엄마 사식을 넣으러 왕복 120리를 걸어서 엄마가 계신 그 노동단련대까지 가서 식량을 조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 그 상황에 애가 되게 갑자기 철이 들었더라고요. 중2, 중3이거든요. 그렇죠. 아무 생각 없는 나이인데 제가 그때 너무 감동을 했죠. 정말. 아, 아니, 지금도 생생할 거 아니에요. 생생. 그렇죠. 뭐 먹고 살았어요 그때? 그때 저희가 처음에 누나랑 처음 나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희 집 앞에 텃밭이 있었어요. 그 작년에 그 전년도에 심어놨던 콩이나 그런 쪼가리들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겨울에 눈도 폈는데 눈을 쓸고 그 반쪼가리 콩도 찾아내가지고 그걸 누나랑 같이 쪼개 먹고 그렇게. 그 콩을요? 예.
콩 한쪽도 논아 먹는다는 소리 제가 겪어봤어요. 동생이 그걸 딱 발견하고 딱 들어오더니 진짜 하나도 아니고 반쪽이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자기 혼자 먹어야 되는데 입에다 넣다 뺐다를 수십 번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방에 있는 누나가 너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딱 들고도 누나 나 이거 좀 전에 주었는데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혼자 먹으려고 했는데 누나가 이렇게 몸져놓은 누나가 계속 눈에 걸리더라. 내가 이걸 왠지 먹으면 체할 것 같았다. 그래서 딱 들고 가서 우리 이게 딱 정확히 반을 짜게서 먹자 이래서 자기가 반을 이렇게 짝 깨물어가지고 먹고 저한테 반쪽을 넣어주더라고요. 15살 나이에. 네. 와 너무 동생이 다시 보여요. 형이 씨는 이러다가 이렇게 소중한 누나가 네. 시집을 가겠대요. 그러면 이럴 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오빠 같은 남동생이 있으면 남자 되게 못 만나게 하거든요. 네, 그 처음에 되게 못마땅했죠. 왜? 매형이. 처음에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는 누나가 어떤 남자를 만나는지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일단 매형을 만나보니까 너무 착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누나가 조금 아시잖아요. 아유, 잘 아시잖아요. 매형은 착하고. 네, 매형이 솔직히 불쌍하죠. 그렇지. 많이 불쌍하죠. 아는구나, 혁준. 어떻게, 아니, 어떻게 오돌오돌 떨구신 얘기 할 수 있지? 그렇지. 제가 정월 초에 네. 누나네 집에서 밥을, 가족끼리 모였어요. 그 집에서 추운데? 예, 예. 네. 밥을 먹고 저는 지금 안성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치. 안성에 집을 잡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성을 가야 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네. 일하다가 왔으니까. 그래서 한 시간만 자자 하고 누나네 안방을 차지하고 네. 자려고 누웠습니다. 예. 한참 자려고 누웠는데 누가 문을 열었나. 왜 계속 바람이 불어오지. 뭐야. 네, 왜? 아니었어요. 왜? 뭐야. 그래서 난방을 확인해봤는데 난방 온도가 18도? 18도? 한겨울에. 여기 나오게. 좋습니다. 네. 제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할 때 첫 번째 시도 때 겨울이었거든요. 네. 살얼음길을 제가 헤엄쳐서 건넜어요. 그때보다 더 추웠어요. 이러려고 한국 온 게 아닌데. 네. 그래서 제가 누나 보고 애들도 있잖아. 어떻게 이렇게 추운데 애 조카들이 그치. 불쌍하지 않냐. 그럼 매형은 어떻게 되냐고. 매형은 일하고 그렇죠. 아늑한 곳에 잠을 자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18도가 살벌한 온도에서 18도 된다고 해서 제대로 18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공기 맞추고 하면 그게 한 16도, 15도에 맞춘 거거든요. 맞아, 오히려 위는 그렇죠. 그 센서가 있는 위는 그렇죠. 따뜻해요. 밑에 바닥은 엄청 춥죠. 뜨겁죠. 예. 이번에는요 명절을 좀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이만갑 탈북 미녀들이 준비한 공연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족의 대발견, 예, 오늘 설날을 맞이해서 아주 특별한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이 사람들 이거 이래놓고 또 지난 추석 때는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나 기절시켰는데 또 우리 어머니 나올 것 같은 느낌 들어서. 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의 어머니세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분을 모셨는데요. 네. 이 안에 계십니다. 아, 우리 네. 우정희 무대보장을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요? 자, 하늘 선생님 어머니 다 같이 불러보시죠. 하나, 둘, 셋!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아유. 목소리가 굉장히 어리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여기 계신 어머님의 그림자를 보고 우리 어머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우리 아씨 어머니가 아닐까요? 아, 느낌이 이상합니다. 느낌이 이상함. 아, 우리 어머니가 나오셨을 수도 있고, 예. 아, 저는 우리 엄마는 금방 할 수 있어요. 예. 엄마, 저 노래 하나 해주세요. 자, 노래 하나만 해주시죠. 어머니, 시작. 노래는 못한다. 사투리 땅나. 너무 사투리가 정확히 나오시는데요? 노래 못한다. 그럼 강원도에서 오신 손희 씨 어머니 아닌가요? 아, 저희 어머님은 더 사투리가 아니십니다. 미리 들은 정보에 의하면 15살까지 아들을 업고 다니셨다고. 아들? 예. 15살? 집에 TV가 없으니까 동네 집에 가서 TV를 보고 집에 갈 때는 추우니까 업고 집에 갑니다. 그때는 힘이 좋으니까 계속 업고 다녔습니다. 와. 세상에. 세상에. 15이면 거의 다 컸을 텐데 그거 무겁지도 않으셨어요? 15 아이를 힘이 좋으니까 얼마든지 업고 다녔습니다. 어머니 혹시 15살까지 이렇게 아이를 업으셨으면 굉장히 귀하게 키우신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혹시 어렸을 적에 이렇게 속을 좀 크게 상하게 해드린 적이 있나요? 네. 그때는 먹고 살기도 바빴는데 시계를 싸달라고 그래서 한번 빼고 영감 몰래 가만히 팔아서 시계를 싸줬습니다. 아이고야. 그리고 너무 그 배급에는 힘들게 살았습니다. 어머님, 그 당시에 시계 차고 다니는 애들 별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없었습니다. 우리 아밖에 없었습니다. 왜 사주셨어요? 아, 그 시계 달라고, 싸달라고, 발버둥지라고 우니까 너무 바빠서. 바빠서. 한번 빼고 다 팔아서 시계를 싸줬습니다. 아니, 근데 쌀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는? 그 배급에는 굶어 살았습니다. 근데 아들이 시계 사달라는데 그때 시계 값이 쌀로 치면 얼마예요? 그게 한번 빼고 다 나간다, 보름치. 우와, 보름치다구나. 어머니, 근데 이게 단서가 조금 더 필요해요. 그 본인 아이의 좀 자랑을 조금 해주시겠다면요? 예, 그 아이가 북한에서 한국에 왔을 때 거기 사람들이 인재가 한국에 갔다고 아까워했습니다. 북한에서 인재가. 그리고 누군가? 어머니 지금 거짓말하냐고.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 전 거짓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 그 어머님의 아이는 똑똑해요? 예, 너무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인사도 받고 싸움도 잘해요? 싸움은 그렇게 아예 한다. 아예 한다. 사우스포 분들 누구 같으세요? 임대광 씨 같아요. 임대광 씨 어머니 같으시다. 네, 능력 있고 공부도 잘했고 일단 싸움 잘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박세영 원장님은 아닌 것 같아요. 싸움 못했다는 거 보니까. 네. 혹시 아이가 자녀께서 이만갑에 자주 나왔어요? 예. 말도 잘하고 천재입니다. 누구보다 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천재끼를 누구한테 닮은 거예요? 어머니예요? 아버지예요? 영감머리 닮았어. 영감머리 닮았어. 솔직하시다. 너무 솔직하시다. 박수현이. 어머님. 형님, 지금 예. 재밌으시죠? 예. 자, 궁금하네요. 네, 여기서 한번 모셔볼까요? 모셔보세요, 여러분. 네, 어머니 나와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우와, 맞네. 똑같이 생겼어. 닮았어. 당신 열로 오시오. 열로. 박세현 원장님, 네. 15살까지 왜 업혀 다니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엄마가 기억을 잘 이렇게 헷갈리는데 15살이 아니고 12살. 그거나. 그거나. 그게 제일 헷갈려요. 아, 12살이 엄마 15살 때 그거 아니지. 15살이지 무슨 말이야. 어쨌든 그 나이까지 10살 이후에 업히긴 힘들거든요. 왜 업혀 다니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안 업힌다 그랬는데 집에 텔레비가 없으니까 그 텔레비 보려 남의 집에 가잖아요. 그럼 네. 갈 때는 이제 혼해서 가는데
올 때는 이제 불이 없으니까 새까맣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넘어진다고 이제 한번 나 어머니께서 안 엎겠다고 그랬는데 엎어보다가 엄마가 넘어진 거예요. 아 어머니 아이고. 어두우면 어머님이 더 위험하지 아들 걸어가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왜 그러셨어요? 그래도 어머니만 추우니까 엎고 가면 서로 좋으니까. 어머니 아들이 넷이잖아요. 예. 그럼 왜 이렇게 막내 아들 그 왜 이렇게 이뻐하셨어요? 막내 아들은 저인데 힘들게 해도 제일 애틋한 사정을 아는 건 막내 아들입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박수현 원장님 그 없는 살림에 뭘 그렇게 막 시계랑 뭐라 이렇게 막 사달라고 하셨어요? 그때 이제 그 상점이라는 데 있는데 그 여기를 말하면 이제 그 뭐 백화점 같은 이런 데 갔는데 그 시계가 조금 나왔거든요. 근데 전자시계인데 그 나왔는데 그걸 사달라 그러니까 안 된다고 무슨 돈 있고 쌀 있어 사주냐 했더니 난 밥 안 먹을 테니까 내 앞으로 나온 배고픈 거 다 팔아가지고 시계 사달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 거 나오는 거를 안 되면 그 쌀 빌려서라도 사달라고 해가지고 보름치 식량을 다 팔아가지고 시계를 싸주고 식량이 없어서 그 뒷집 가서 옥수수 8kg 그러니까 그 7마리 빌려다가 이때 보름 동안 아이고 그때 죽 써먹은 아니 어머님 왜 사줬어요 그걸? 그거 안 사 좀 발버둥지라고 우는데 어떻게 안 사? 그러면 다른 아들분들은 안 그러셨어요? 안 그런데 야만 딱 그래. 뭐 형들은 안 웃냈어요? 안 그럽니다 절대 안 그럽니다. 박수현 원장 왜 안 웃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군대에 나가고 없잖아요. 아이고야. 군대가 없고 집에 이제 동생 둘이 있었는데 그 안 사주게 되면 이제 뭐 발버둥 치기가 아니고 엄마를 이제 창고에다 가다 엮고 집에다가 이렇게 가다 엮고 엄마가 바깥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저도 몰랐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제대돼 가지고 이제 정식 의대 다니는데 놀 때만 주말에만 나오는데 어떻게 그때 수업 하다가 이제 하루 빼먹고 집에 나왔는데 엄마가 바깥에서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문 두드리면 재현아 좀 들어가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와보니까 엄마 뭐라고 그러니까 아 지금 이게 문이 걸려서 못 들어간다 누가 있는데 하니까 세의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힘내줬겠네. 문 열으라니까 내가 형이 갑자기 오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맨발로 막 달아들. 아니요. 혼내셨어요? 어머니 혼내셨어요. 저기 그때 비판서 쓰고 손 들고 쓰니까 어머니 근데 박세현 원장이 막내인데 굉장히 속을 많이 썩였잖아요. 예. 그래도 가장 속상했던 적이 언제였어요? 그때는 초등학교 때인데 집에만 내 집에 있으면 새 채우고 바깥에 나갑니다. 나가서 돌이 이런 거 집다 들이뜨리고 어머나 부드러워서 한번 패야 되겠는데 힘이 없어 금자 한 번도 못 패죠. 아버님은 안 무서우신가 봐요. 영감은 무서워서 이 안에 군바에 못 감자. 근데 아버님이 야단 안 치셨어요 박세현 원장님은? 그 아버지가 그때는 그때 일하고 바쁘니까 뭐 알아볼 새도 없고. 아니 근데 왜 어머니 나오는데 은하 씨는 왜 이렇게 울어요? 아까 계속 울고 계시더라고요. 왜 눈물이 그렇게 났어요? 주름 보니까 왠지 저희 어머니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사실 저희 어머니 나이 한국 그 어머니들하고 비교했을 때 주름이 없으세요. 남한 아주머니들은. 근데 저희 어머니는 보면 주름이 정말 자글자글하거든요. 근데 딱 나왔는데 저희 어머니 얼굴처럼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옛날에 어머님도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어요. 북에서 고생 많이 하시죠, 어머니? 고생도 많이 했지만 워낙 얼굴이 주름이 많습니다. 할머니 너무 웃기신다. 사실 저희 어머님 이렇게 주름살을 보면 예,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하고 사실 또 저 어렸을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고생한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혹시 우리 아드님들은 어머님이 좀 고생하시는 거 보셨을 때 어떤 그 생각하셨을 때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 이제 저는 16살에 군대를 갔는데 그때까지 자라오면서 엄마가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못 봤어요. 왜냐면 먹을 것 때문에 그 배급을 주게 되면 감자 이렇게 주면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쏟아놓고 왜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있지 우리 네 형제지 거기다 아버지 엄마 있지 이러니까 배급 양은 적은데 이걸 가지고 먹어야 되니까 세 개씩 났다가 또 남으면 또 네 개씩 남으면 모자라면 또 뺐다가 이거를 한 보름치 사오면 이걸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먹는 것만 걱정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 뭐 솔직히 자라면서 뭐 지금처럼 뭐 공부를 잘해라 어쩌라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먹는 식생활 이런 그것만 생각을 하고 그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예요. 박수현 원장님 어머니 생각하면 또 막 그 어머님은 못 드시고 막 먹을 거 준비하고 그렇죠. 그거 근데 이제 그 제대돼 가지고 이제 와서 대학을 다닐 때인데 그때 전기 공장을 다녔는데 그 석탄을 이제 메고 나오는데 그게 한 80kg가 돼요. 그거를 메고 저렇게 몰래 빼내오는 거죠. 사실 그 공장에서 거기 다니니까 그걸 좋은 탄을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메고 실이 한 5리 정도 이렇게 정문으로 못 나오니까 담장을 넘어가지고 한 5리 정도 10리 그 한 10리 거의 되지 한 7-8리 되는 거예요. 그걸 메고 오는 거 이거 내가 어찌다가 한번 받아봤는데 80kg 굉장히 무거워요. 그걸 어떻게 빼오셨대? 그거를 메고 이걸 어떻게 가져왔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똥줄 갈 김에 가져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 왜 이렇게 아 얼마나 힘든 걸? 아 그때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 들어 팔아서 먹고 살자니까 가져와야지요. 석탄을 가지고 나온다고 저보고 이제 그 울타리 바깥에 와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와 있으니까 그 울타리 타고 젊으니까 학교 때인데 타고 넘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넘어간 다음에 이제 옷마를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긴 다음에 석탄을 아, 중간중간 계단처럼 된 옆에 기둥이 있거든요. 거기다 조금씩 올랐는데 저는 도저히 못 돌고 있는 거예요. 배낭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위에 당기고 이렇게 나 밑에 올라가서 했는데 그 떨어지면서 탁 넘어져가지고 인중이 터져가지고 아야. 여기 인중 살이 안에 이빨이 다 보였어요. 어머야. 그래서 시꺼멓게 석탄 가루가 묻어가지고 그걸 그냥 그 뭐지 그 빨간냐 옥도종이 같은 거 발라가지고 지금도 시꺼멓게 인중이 이렇게 석탄 가루가 뱉혔어요. 그게 그대로 이렇게 아무로 붙어가지고. 박수현 선생님은 어머니한테 좀 제일 죄송했을 때가 언젠가요? 사실 제가 이제 군대 갈 때도 엄마네 내일 군대 가 그러니까 아우 미치. 라는 이러는 거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갈 때도 저 혼자 갔댔어요. 그냥 아무도 왜 원래 군대 가면 부모 형제들 와서 다 환영해주고 이러는데 아무도 없이 그냥 혼자 갔던 거예요. 굉장히 쿨한데 제가 이제 한국으로 이제 가 북한 넘어가야 되니까 저도 이제 친구한테 속아서 가는 거니까 중국에 장사 3일만 갔다 오자 그랬으니까 엄마 내가 한 열흘만 좀 있으면 좀 먹을 거 좀 많이 가지고 오겠다 그런데 그날은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 집 밖에 원래 가겠으면 가고 말겠으면 그래 잘 갔다 와라 이러면 끝나는데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엄마 들어가 하는데도 계속 쫓아오면서 응 그래 알았다 하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면서 계속 와서 아 이게 무슨 느낌이라는 게 아마 있나 보다. 근데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내가 중국 간다 이러면 나도 죽고 엄마도 죽고 잡히면 다 죽으니까 그게 계속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때 무슨 마음이셨어요? 어머니 아들 떠날 때? 그때는 그저 마지막이다 생각은 했어요. 아, 아셨군요. 아, 직감으로 아셨어요? 예, 직감은 알기 때문에. 그때 잡고 싶진 않으셨어요? 찾고도 싶고 하여튼 보고도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난하니까 그렇다고 아들 여기 이 산골에 계속 두지는 못하겠고 머리는 똑똑한 아들이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한국 나라 잘 살고 이렇게 좋은 나라에 데려다가 남부리 짱게 잘 살게 해준 아들은 이 아들이. 언제 그렇게 눈물이 나세요, 어머니? 우리 아들들이 북한에서 다 고생하고 먹지도 못하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너희다. 그게 항상 가슴이 안 내려가. 근데 어머님께서 굶으면서 아이들한테 콩 한쪽 옥수수 나달 더 줘서 먹고 산 거잖아요. 예. 그런데도 미안하셨어요? 예. 그리고 거기 있을 때는 저 얼굴이 이렇게 생기는 건 몰랐습니다. 먹을 게 없고 거울도 없지만 언제 먹을 거 정신거리 전화거리 없고 자네가 풀 떠야 되는데 거울을 볼 새 없더라고요. 그래 여기 와서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거 제가 똑똑히 알게 됐어요. 거울 볼 일이 없으셨어. 네. 박세현 원장님이 기억하실 때 어머니의 굉장히 짠한 모습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제일 그 미안한 게 추방 당했었거든요 형 때문에.
저용 때문에 산속에 해발 1200m 나무도 없어요. 나무가 너무 높으니까 딱 이렇게 바람 방향, 부는 방향으로 누워진 그런 산속에 대낮에 멧돼지가 막 길로 왔다 갔다 하고 1위라고 하는데 그 북한에서 1위라는데 여기로 말하면 늑대. 늑대. 네. 그런 산속으로 추방당했거든요. 집 천정에다가 다 보이고 물이 떨어지면 밖에 놓고 비닐에다 펴놓고 네. 그런 집으로 이제 추방당했는데 집에 왔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 풀만 그 풀에다가 소나무 껍질, 소 껍질 이러고 전부 다 빠가지고 이제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신이라는데 한 52km 정도 가게 되면 그 염소 목장이 엄청 큰 게 있거든요. 네. 군대에서 키우는 거. 근데 그 어미를 잡았는데 이제 새끼 두 마리 같이 막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새끼 좀 솔찬히 크고 그 새끼가 계속 쫓아오면서 매매 우니까 그 군인들이 이제 총 쥐고 꽂혔었는데 저쪽이다 하면서 소리치면 계속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끼는 그 자리에서 이제 바로 이렇게 그 죽이고 죽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잡아왔는데 근데 가다가 배고프니까 이거 좀 먹고 가세요. 그 상황에서 불도 못 피고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고기 좀 뜯어 먹자 이거죠. 그래서 아 이거 뜯어 먹으면 이 고기 그람수가 줄면 돈도 주는데 그래서 꼭 먹어야 되겠으니까 먹자 좀 일단 먹고 보자. 배고파서 먹고 올겠다 하더라고요. 힘드시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낭 풀어가지고 고기 막 잘라서 이렇게 드렸어요. 날고기로? 네, 생으로요? 네, 생고기. 얼마나 허기짐이요. 그래서 그때 겨울이니까 고기가 또 이제 끄덕끄덕하니까 겨울이니까 얼었으니까 슬컹슬컹하거든요. 그래서 그 한 세 덩어리 드시면서 이제 거기서 46km를 걸어야지만 장마당을 내려가거든요. 46km를. 그날 오후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장마당에서 팔았거든요. 고긴 고기대로 염소를 산 거 팔다 보니까 한 돈 3,500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장마당에서 그때 두부 한 모에 속도전 떡이랑 이거 사서 먹고 소금 10kg 싸가지고 식량은 내가 이제 메고 올라가니까 이것만을 일단 먼저 들고 올라가라 했어요. 돈은 워낙에 그 강도들 많고 뺏기고 그렇죠. 이러니까 돈은 내가 가지고 올라갈 테니까 식량 사가지고 올라갈 테니까 소금 10kg만 메고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 올라가는데 나는 이제 그날 어두워져가지고 식량 못 사니까 다음날 식량 사가지고 올라가는데 그 추방당한 곳에서 한 사람이 내려오더니 이모 니는 엄마 같이 뭐 저거 막 뭐 장보러 갔으면 같이 올라가지 왜 니 따로 올라가. 왜? 그래서 너네 엄마 어젯밤에 그 시꺼먼 올라가는데 그 임산 쪽에 올라가면서 그 눈 속에 박힌 그 깡내알 이렇게 눈 속에 박힌 거 그거 이제 고체 들고 그거 하나씩 파 먹으면 올라가더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아 내가 그때 생각 못한 게 무슨 떡이라도 뭐 이렇게 싸서 이렇게 해서 보내야 되는데 내가 그 생각 못 해가지고 근데 그걸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46km를 다시 또 걸어서 올라간 거예요. 46km가 이게 말이 와 엄청난 거리네. 어머니 그때 기억나세요? 가게에서 온 사람들 중에서 말하는 거 보면 가게도 나달 먹고 살았지 우리처럼 풀 먹고 산 사람은 없어서 우리 이것도 산에서 계속 풀만 뜯어 먹고 풀이요? 어찌다 나달 먹으면 토하더라고요. 아니 풀만 드셔서 무슨 풀이요, 어머니? 산의 풀, 이런 풀. 오리배, 달래나무, 그러니까 염소가 먹는 풀은 전부 다 뜯어오는 겁니다. 아니 그걸 먹고 사셨어요? 아 먹을 게 없는지 그래도 먹어야죠. 쌀이랑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없으니까 없어요. 절대 없어요. 아 박세현 원장님이 정말 어머니한테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머니 한번 보시고 평상시에 얘기 못했던 거 이 자리를 빌어서 한마디 해주세요. 네. 손 잡고 좀 엄마 손 좀 잡아요 손. 이렇게 방송에서 아들들 손 한 잡아 보면 네. 손 한번 잡으세요. 꼭 잡고 두 손으로 이렇게. 그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그 결혼 생활하면서 애를 키우면서 보니까 그 애가 이제 아빠 사랑해 그러면 저도 이제 그래 아빠도 사랑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 그 북한에서는 그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랑이라는 표현을 그렇지. 안 하거든요. 어, 와이프한테도 못 하잖아요. 네, 편지도 그런 거 편지 쓴다 해도 이제 편지다가도 사랑해 뭐 이런 표현 자체가 이제 없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뭐 제 새끼한테 그래 나도 사랑해 아빠도 사랑해 이런 얘기하고 애가 저한테 사랑해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그렇게 기분 좋고 저는 입버릇처럼 하면서 제가 살면서 40 넘게 살아도 엄마한테 엄마 사랑해 이런 얘기 한번 못 했더라고요. 엄마 진짜 말은 내가 그렇게 해도 항상 왔다 갈 때마다 엄마가 내 병원 왔다 가고 집에 왔다 가고 이러면 그날은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 그래서 지금 뭐 용돈 뭐 많지도 않지만 그거 드리는 게 그때 못했던 효도 대신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항상 사랑하니까 엄마 아프지만 말고 오래오래 여기서 좋은 세상에서 오래 살아야지. 어머니 아무튼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건강하시고 우리 저기 은하 씨. 네. 어머님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늘 바라는 게 건강이거든요. 그냥 저희 지금 아버지가 되게 편찮으세요. 근데 어머니가
옆에서 간호하는 걸 되게 힘들어해가지고 며칠 전에 어머니한테 하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문을 꽉 닫고 나왔는데 그게 지금 너무 후회가 되거든요. 어머니 근데 그런 걸 항상 다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자식된 입장에서 드릴 말씀은 정말 끝도 없이 미안하고요. 사랑하고 그냥 건강하게 선생님들 옆에 계셔만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민우 씨 지금 사실 명절 때마다 좀 외로워하시고 지금 뭐 가족들 보면 짠해 보일 텐데 오늘 어머님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어요? 네, 저도 뭐 엄마 생각 많이 나네요. 효도 뭐 대해서는 저도 그래도 햄 감동 가는 게 먹을 거 없어 그러면 나도 막 도둑질해 집에 깨고 가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막 공부 많이 가고 지금 우리 엄마 모습 같지 않을까 생각도 우리 엄마는 지금 나이가 61살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어머니보다 더 늙었을걸요? 가슴이 좀 아프네요. 건강하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엄마가 돼보니까요. 엄마가 자식한테 하는 거는 뭘 바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자식이 우리 애기는 아직 어리지만 나중에 나이가 50, 60, 70 됐을 때 아파서 병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민우 씨도 어머니가 멀리 계시고 지금 아직 북한에 계시고 뭐 효도를 못해서 마음이 아프다고 하지만 부모님이 바라는 건 민우 씨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효도예요. 예. 오늘 어머니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